경주거리 1300m 국산 4등급 경주인 제6경주 출발했습니다. 바깥쪽에서 7번 송암효로가 빠른 출발을 보입니다. 문세영 기수 기승아 7번 송암효로 두 마리가 맞서면서 직선주로 접어들었습니다. 1번 금수봉 바깥쪽 7번 송암효로 외곽에서 치고 나오고 있는 5번 아르고침프 안쪽 7번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1번 7번 5번 1번 5번 7번 순으로 순위 바뀝니다. 1번 금수봉과 바깥쪽 5번 아르고침프 1번 5번 7번 세 마리 앞서면서 결승선 통과했습니다. 아, 뭐 조교 때 좀 휴양이 좀 길어가지고 출주주기가 좀 오래돼가지고 좀 길게 조교했는데 아직 어린 말이고 해가지고 좀 느낌은 좋더라고요. 예, 그리고 또 오늘 또 1번을 달아가지고 좀 게이트 이점을 톡톡히 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경주거리 1800m 국산 3등급 경주 이제 7경주 출발했습니다. 2번 더블 드래곤 이마시누스 지켜갑니다. 2번 5번 8번 7번 6번 앞서 있습니다. 2번 7번 5번 앞서 있습니다. 남은 거리 100m 2번 더블 드래곤 안효리 기수와 함께 격차 2마시자 계속해서 지켜갑니다. 바깥쪽 7번 카디프 환희 계속해서 2위권 단독 3위로 5번 그랑블루가 뒤쫓고 있습니다. 2번 7번 5번 2번 더블 드래곤 선두 지켜내면서 2번, 7번, 5번 순으로 결승선 통과했습니다. 조교사님은 편하게 나와서 앞에 갈 수 있으면 가고 그게 아니어도 이 말이 뛰는 말이기 때문에 뭐 자연스럽게 타라고 하셨었던 것 같아요. 아, 순다는 느낌은 아니었고요. 옆에 상대 말들이 없어서 이렇게 붙어주는 말이 없어가지고 약간 주춤한 게 있는데 이 말이 옆에 더 붙으면 더 뛰는 습성이 있기 때문에 뭐 충분히 괜찮을 것 같아요. 말이 초반에 스타트 나와서 원래 5번을 보내주고 그 옆에 붙거나 뒤에 따라갈 작전이었는데 말이 순간적으로 이제 물고 가는 게 너무 심하더라고요. 그래서 안 싸우고 그냥 지그시 끌리듯이 갔는데 말이 또 주춤하듯이 자기 혼자 희만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중에 또 직선에서 뛰는 거 보니까 뭐 충분히 괜찮을 것 같아요. 경주리 2000m 제8경주 출발했습니다. 8번 마 마이데이와 4번 마 신데렐라맨 두 마리가 치고 나오면서 안쪽에 선두 6번 마 스트롱로드와 머리를 나란히 맞댑니다. 1번 마 위닝앤디 2번 마 천적 두 마리가 나란히 1, 2위까지 진출하는 모습입니다. 12번 마 클린업조이가 직선주로 가장 바깥쪽에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12번 마 클린업조이 안쪽에는 1번 마 위닝앤디가 추격합니다. 12번 1번 안쪽에서는 7번 마 더블샤이닝도 선두권의 모습 보입니다만 12번 마 클린업조이 종반 단독 선두 앞서 있습니다. 2위 다툼은 4번과 1번 두 마리가 맞서면서 12번 마 클린업조이의 뒤를 이었습니다. 오늘은 좀 더 깔끔한 스타트가 돼가지고요. 선입에 붙을 수 있었고요. 그리고 나서 흐름대로 잘 타줬는데 조금 무리한 듯 아닌가 싶어요. 제가 계속 바깥쪽으로 타가지고 그런데도 라스트에서 띄워준 거 보니까 예 좋은 말인 것 같아요. 뭐 저보다 말들이 좋은 거겠죠. 예, 좋은 말들을 타가지고 예, 좋은 성적이 나는 것 같습니다. 경주리 1400m 제9경주 출발했습니다. 11번, 1번, 2번 순으로 순위가 바뀌었습니다. 11번 마 베스트나인 4코너에서 단독 선두 앞서 나오고 있고 11번 마 베스트나인 안쪽에서 추격하는 2번 마 검탄 직선주로 2마신까지 거리차를 좁히고 1마신까지 좁히는 2번 마 검탄 역전할 좋은 기회 안쪽에서 치고 나오고 있습니다. 2번 마 검탄 이현종 기수가 기승한 2번 마 검탄 돋보이는 신인 이현종 기수 2번 마 검탄의 기승에서 2마신, 3마신 정도 단독 선두입니다. 2위는 바깥쪽 11번 마 베스트나인 2위는 유지합니다. 2번 마 검탄 2번 11번 두 마리가 앞서면서 결승선 통과했습니다. 아무래도 직전 경주에 아쉽게 이착하는 바람에 정말 조교사님이랑 마방식구분들이랑 저랑 되게 아쉬움이 컸었는데 그때는 외곽 번호로 좀 거리 손실을 했음에도 이착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안쪽 게이트 이점을 활용해서 최대한 바깥쪽에서 무리하게 선행 가려는 말을 양보해주고 조교사님 작전 지시가 이제 좀 참아보는 게 어떻겠냐라고 말씀하셔가지고 아무래도 그 작전이 잘 통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번보다 관리가 잘 돼서 힘이 더 차있는 느낌을 받았고 상당히 기분이 좋습니다. 드디어 10승을 하게 됐는데 되게 뜻깊은 것 같고 조교사님도 99승이셨다고 그래서 같이 9수를 깬 것 같아서 정말 기분이 좋습니다.